재민이 DA19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답하고. 그쵸. 물건의 위치를 묻고 답하는 건데, 가볼까요? 목이 아파요. 오케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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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갑자기 생각이. 로봇 BOT 그렇죠. 계속해서 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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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늘 단어 좀 쉬운 모양이다. 그치? 상자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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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계속해서 WATCH 됐어. WATCH 그렇죠. ON ON Be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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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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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Beside 하고 behind 하고 섞였었나 봐요 아까. Okay.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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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n. In.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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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Umbrella. UMBRELLA.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통적인 것들 표시해 볼게요. 일단 robot, bat 뭐 이런 뜻일 때, 그 다음에 box, 그 다음에 얘는 이 뜻일 때 watch, 그 다음에 ball, umbrella. 어떤 공통점이 갖고 있죠? 이름씨. 전부 이름씨죠. 셀수? 하나 둘 셋 넷 셀수? 있어. 있죠. 그러면 문장 속에서 사용돼 실제로 사용될 때 하나일 때는 A robot, a bat, a box, a watch, a ball. 그 다음에 얘는? On. 그렇지.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럿일 때는 robot, bat, 얘는 boxes, 그 다음에 watches, 그 다음에 balls, umbrellas, s나 es를 붙여서 여럿으로 하죠. 여기에는 하나가 오던가요? 이 문장 할 때 하나가 오던가요? 여럿이 오던가요? 여럿이요. 여럿이 오던가요?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Okay, 그래서 my robot 안만 길어 봤죠? My robot 안만 길어 봤죠? 이거 했는데 여러 개입니까? 아니에요. 저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로봇이요. 안만 길어 봤자 뭐냐고. 이시죠. 잇 그거. 아. 그러면 하나예요 여러세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뭐가 써있어? 이즈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Where is it? 내 로봇 어딨니? Where is my robot? Where is my robot? 만약에 내 로봇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내 로봇 하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으니까 Where is my robot인데, 만약에 로봇이 두 개 이상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Where is? 일단 얘가 뭐로 바뀌겠어요?
my robot로 바뀌겠죠? 네. 한번 길어봤자 day. 그러면 얘가 day니까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뭐도 뭐로 바뀌어야 돼요? is로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로봇들 어딨지? 라는 표현은 뭐다? Where are my robots? Where are my robots? Where is my robot? Where are my robots? Yeah.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my robot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다음 문장에 당연히 is 뭐라 그래요?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됐습니까? 예. 오케이.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robot. 그렇죠. Your robot is on the box. 너의 그렇죠. 다른 친구들 하는 거 잘 틀어놓은 모양이네. 다들 my robot 그러던데. 재민이 재민이는 your robot이라고 잘 대답해야 돼. 너의 로봇이 안만 길어봤자 it is on the box. On the box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이 바로 앞 문장이 뭐였더라? 어디요?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 이 바로 앞 문장이 뭐였어요? Where is my robot?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해주기가 where? 그렇게 어려워요? 앞 문장에서 Where is it 했잖아요 방금 전에 Where is it?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It's on the box라고 하고 있죠. 네.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얘가 없을 때 더 박스는 무엇이야 무엇 그 상자. 네. 근데 온 더 박스 하니까 무엇이야 뭐로 바뀌었어? 어디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이 온 같은 온 말고 이제 다른 단어도 나오죠. 온 같은 단어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리고 전치사 앞제빗이라고 한다 이런 애들을.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 무슨 이름이 어려운데? 정치자 앞제비급. 앞에 놓는 말이라고 해서 앞제비시라고 합니다. 앞에 놨죠. 상자 앞에 붙었잖아. 앞에 붙어서 어디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만약에 내 공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뭐라고요? Where are my balls? Where are my balls? Where is my rope? Where is my ball? Where is it? Where are they? 오케이. 네. 그래서 It's in the box. In the box가 그 상자 안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 It은 뭐 대신 왔다? Your ball is in the box. 네 공은 상자 안에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Where is my umbrella? 오케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ox. 오케이. 그래서 이거 시험지엔 틀렸죠? 네. 어떻게 썼어요? 거꾸로요. 응? 거꾸로. 뭐를 뭐로 써놨어요 시험지에는? beside인데 beside예요. beside를 beside가 아니고 이렇게 네. 써놨네요. 우와 거꾸로 맞네. 거꾸로가 아니죠. 상자 뒤에 있다고 써놨죠. 상자 옆에를 쓰라고 시험지에는 돼 있는데. 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했고요. 오늘 성취도는 뭐 전반적으로 잘했습니다. 대답도 잘했고요. 95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